거세 체력은 난 것 같아. 근데 등산까지는 괜찮았어요. 웬걸? 이렇게. 닿았다. 살려. 울었어, 울었어. 어떡해. 누워, 누워. 오랜만에 걸어봄, 걸어봄. 와! 겁나 좋은데? 여기 이런 침대 참 다를 것 같아. 그니까, 참 다를 것 같아. 차돌박이 산업, 차돌 산업입니다. 예, 산업. 냄새. 벌써 냄새가. 냄새 죽이네. 언니, 역시 차돌박이라서 빨리 이거. 우리 빨리 이제 먹어보자, 먹어보자. 잡았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나 감자 진짜 좋아하는데. 와, 맛있다. 진짜 맛있어. 국물도 한 입씩 이제 퍼먹어야 돼, 우리. 국물도 먹을까? 와! 맛있다, 한정찌개. 와, 우리 은진이. 와! 우리 은진이 진짜 시즌만 가면 돼.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와, 너무 맛있지? 진하지 언니. 얘네들은 입술을 몰랐었을까? 와, 진짜 맛있겠다. 조금만 올래. 나도. 또 먹어줘야겠어. 나도, 나도. 와, 제가 먹어봐도 될까요? 네, 맛있게 드세요. 삼대장. 언니, 나 언니 잘 먹는 거 오랜만에 봐. 맛있어? 와, 너무 맛있겠다. 예뻐. 와, 너무 맛있겠다. 먹으니까 신나. 응. 아, 일단 그 차돌박이의 육즙이 살아있고 가리비의 담백함, 그리고 버섯이 또 그 차돌에 기름을 싹 먹어가지고 고소함이 같이 어우러지니까 왜 삼합인지 알겠더라고. 이 세 가지가 너무 합을 잘 이뤄서 진짜 입안에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있었어. 진짜. 그냥 찐으로 그냥 계속 먹게 돼. 이게 내가 보니까 요리가 서툰 사람들도 이거 되게 하면은 요리 잘해 보이고 풍성해 보이고 먹어. 이거 되게 좋은 메뉴다. 그치? 그리고 요리 잘해 보여서 다음에 내가 이거 픽이야, 픽. 언니 꼭 해봐. 그니까. 누가 요리해가지고 우리 언니 구박하면 언니 바로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하면서. 그니까. 바로 해. 은진이 또 일랬네, 일랬어. 은진 셰프님. 은진 초이 셰프님. 와, 언니, 너무 행복해. 또 일래셨어요, 또. 아, 왜? 이거 진짜 저희들끼리만 먹어서 미안할 정도의 맛이야. 엄청난 맛입니다. 와, 먹을 때마다 맛있잖아. 와, 진짜 배부르다. 바지에 술 넣으시겠네. 우리 진짜 싹쓸했다. 김치 다 먹고. 다 먹었어. 언니 진짜 셰프님 최고 진짜. 근데 또 언니 웃긴 게 뭔지 알아? 언니랑 맨날 이렇게 맛있게 먹잖아. 근데 서울 가서 이걸 또 해 먹잖아? 이 맛이 안 난다? 언니랑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나 봐. 같이 고생하고. 난 진짜 이거 잊을 수 없어. 맨날 이거 하나하나 다. 우리. 근데 배부르니까 바로 사람이 루즈해지고 졸리고 눕고 싶네. 근데 딱 배 차니까 그치? 빨리 저 침대 저기로 점핑하고 싶지? 슬라이딩! 이거 가위바위보에서 누가 씻기 이거 하고 싶다. 슬라이딩! 아니야. 나 안 할래. 이거 꼭 하자는 사람이 걸리더라고. 나 안 할래. 난 안 해. 나 오늘 진짜 너무 피곤해서 못해. 같이 하자. 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야, 오늘 또 우리 고생한 신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소화를 시켜볼까? 소화를 시켜볼까? 은진 셰프님의 음식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분 좋게 제가. 언니, 어? 이거 씻는 거 도와줄게. 뭐? 아니야, 아니야. 근데 여기 너무 좁아가지고 혼자 하는 게 훨씬 나. 은진은 힘들었지 오늘 하루. 아 언니 나 힘들었다. 너 진짜 울고 마음 아팠어 맘지. 언니 그러면 나는 먼저 잔다. 노곤노곤 잘 거야? 웬일이야 이게 뭐야? 전쟁 난 줄. 와 이거 봐 다 난장판이네. 뭐 하는 고양이야? 고양이야 이런 거야? 딱 봐도 고양이잖아 언니. 아침부터 순진하게 진짜. 그 캠퍼들의 용어가 있거든요. 짬타이거.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이렇게 지독한 고양이 처음 봤거든요. 봉지까지 뜯어가면서 안에 내용물을 다 파헤쳐오는 고양이는 그 녀석이 처음일 거예요. 이거 다 뜯어놨어 아래를. 너 이놈 새끼 어딨어? 일로 와 이 놈 새끼. 네가 다치고 와 이거 아래 뜯어놓은 고양이 처음이다. 또 씻어야 돼. 아니 치워야 돼. 그러니까. 일이 몇 개임? 딴딴 따라란. 아니 먹을 거 우리한테 맡겨놨냐고. 왜 지들이 이렇게 손질을 내냐고. 아니 근데 밥이 있대 원래 자기도 밥이. 그니까 언니 캠핑장에 있는 고양이들이 짬타이거를 하는 거야. 돼지가 돼가지고. 오늘의 브런치를 만들어 볼 거예요. 버터 그렇게 많이 필요 없지 않을까요? 필요 없어? 네. 세 개만 해놓을게요. 일단 잘랐으니까. 와. 와. 와, 공기 좋다. 좋네. 공기 진짜 좋다, 아침 공기. 여기 그리고 다 이거 지금 숲이잖아, 숲. 그러니까. 나무. 너무 좋은데? 빵부터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래 걸리는 거 언니가 하고 간단한 걸 내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됐다. 많이 안 추웠다는 증거군요. 역시 불. 불이 중요해요. 오, 노릇노릇. 오, 향 좋다. 언니 너무 좋아. 또 좋아, 또 좋아 향. 미국식 느낌. 미국식 베이컨. 베이컨. 언니 이 요거트 뚜껑에 있는 이 요거트 먹는다 안 먹는다? 먹는다 나는. 역시 먹어줘야지. 나는 먹는다. 나도. 우리는 먹는다. 갑부들은 이거 안 먹는다며? 진짜. 나는 먹는다. 갑부가 아니기 때문에. 나도 먹는다. 언니 이것이 진정한 아침이지. 아침이지요. 이제 오! 막 저어주세요. 막 네. 이거 드릴게요. 이렇게 다 이렇게. 와. 너무 쉬운 아침이야. 진짜. 정성스러운 셰프님이 우리를 마지막에 숟가락만. 초간단이다 이것도. 너무 좋아 언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초간단. 근데 심지어 이 메뉴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호불호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다. 이거야말로 언니 그 호텔에 나온 조식 그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리고 마무리를
어머나 어머나 간지다 간지 뭐죠 이거? 언니 저번달 아침 은진이가 좋아하는 메뉴들 와, 셰프님이 도와주셔서 아닙니다 빨리, 셰프님 빨리, 제가 빨리 좋아하는 메뉴도 어떻게 아시고 우와.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먹어볼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신선한 요거트와 그다음에 계란, 베이컨 아 스크램블 따끈따끈한 빵 완벽해 와 허우. 아 그런 식으로 해서 먹어도 되겠다 나도 빵이랑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빵 고소해 근데 스크램블 간 안 하니 잘했다 베이컨이 쫙 졸아내가지고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응, 계란도 맛있고 이렇게 공기 좋은 데 와서 맛있는 거 먹고 맞아. 편히 쉬고 이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 맛난 거 먹고 근데 아침에 빗소리에 깨니까 실감이 와 아 캠핑장이구나 나는 천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비가 투덜투덜 내가지고 2층이 진짜 소리가 크더라 근데 비 오는 캠핑장도 되게 운치 있어서 이게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이러면 조금 이제 이래저래 귀찮을 수는 있는데 운치가 진짜 남달라 우리 거기 어디 누에섬? 거기는 체감 온도 영하 한 40도. 아 진짜. 러시아인 줄 러시아보다 더 추웠을 진짜. 거야. 진짜. 우와! 우와! 잠깐만. 우와! 와 추억에 지나가는. 지난 몇 개월의 캠핑. 갑자기 생각나. 근데 벌써 이렇게 날씨가. 봄이 됐다. 이제 곧 여름 했죠. 오겠어 진짜. 나 이제 나 오늘 아침에 처음. 예! 야, 너 니제, 너 지시제, 너 일로 와. 혼돈 나야 돼. 누가 이렇게 다 뜯어놓으래? 어? 누가 이렇게 다 뜯어놓으래? 오기만 해봐. 어허, 가. 넌 진짜 심했어. 그 가필드 닮은 고양이 진짜 잊지 못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진짜 생긴 것도 포악하게 생겨가지고 미워 죽겠어, 진짜 아직까지도. 언니 이제 다 먹었으니까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정리하고 오늘은 또 오늘 알차게 보낼 준비가 되겠나요? 비 와가지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뭐 못할 것 같고 실내에서 몇 가지 좀 해보는 거 이색적인 거? 해봅시다. 아 든든하고 프레쉬하게 잘 먹었다. 너무 좋아. 나는 이렇게 속이 가벼워지는 든든함이 좋거든. 오늘 아침도 화이팅! 여기가 어디야? 커피 농장이요. 커피 농장? 오늘 커피 농장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거예요, 언니. 뭐야? 우리 날씨 딱 커피 먹기 좋은 날씨잖아. 우리나라에 커피 농장 있어? 또 우리가 체험을 해줘야 또 어떤 이런 데 체험이야? 와가지고. 나 그때 그 배 타는 거 카누 카약도 진짜 신기했는데. 진짜. 오, TV에도 많이 나왔네. 와 이번에 우리 YTN이 간다. 사장님 저희 오늘 체험해 보고 싶어서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요. 먼저 커피 농장에 오면 네. 아, 커피 나무부터 만나서 인사해야지. 인사를 해야죠. 하이. 그죠? 인사해야 되죠. 나무. 지금 이제 열매도 빨갛게 있고 또 꽃도 한두 송이 피기 시작했고. 오. 저희가 잘 왔네요. 네, 그럼요. 농장 투어를 좀 하고요. 그 이제 커피도 볶아보고 또 갈아서 내려보고 나만 놀고 하면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럼 사랑하는 그대에게 줄 선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엄마한테 주고 싶다. 그래, 요즘이 내일 모레 어버이날이잖아요. 아, 맞네. 최고의 우와. 선물이죠. 우와, 사장님 센스 있어요. 진짜. 네, 오, 우리 농장 할까요? 네. 아, 좋아요, 좋아요. 농장, 와, 농장도 있고, 아, 신기해. 사장님. 이제
재미가 시작이 돼요. 아, 이제 시작인가요? 시작이죠. 커피나무. 우와! 대박! 이게 커피나무예요? 나 처음 봤어, 사진. 나도. 처음 봤죠. 커피는요,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위23.5도, 남위23.5도, 요거 커피, 지구 한 바퀴 뺑 둘러서 요거를 커피벨트, 커피존이라고 그래요. 약 70개 나라에서 커피가 자라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서 커피가 처음 발견돼요. 요번 이름은 칼디 목동이고요. 칼디 목동이 어느 봄날 염소떼를 데리고 이렇게 꼭 협곡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염소떼 중에서 몇 마리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빨간 이름을 따먹은 친구들이 흥분해가지고 막 춤을 춰요. 이걸 본 칼디 목동이 저 빨간 이름을 따가지고 아내한테 주고 마을 사람들하고 나눠먹게 됐다. 이게 커피 발견의 전설입니다. 보여줄게요. 자, 이게 얘를 이렇게 빛빛에 변하는데 요걸 이제 수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면 이제 수확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녀석이 뭐가 들었을까? 열어볼게요. 우와! 커피 꽃차! 우와, 뭔 것 같아! 이렇게 했죠? 네. 이게 무슨 커피냐? 우리가 보던 커피가 아니다. 그럼 어떤 게 우리가 보던 커피냐? 얘를요, 쏙 눌렀더니요. 쏙 눌렀더니 우리가 보던 커피 두 개로. 아, 오, 진짜네. 그렇죠? 그러네. 예, 얘가 우리가 보던 커피예요. 이건 아주 비밀인데. 비밀이구나. 얘를 햇빛에다가 이대로 갖다 말려요. 태양꽃이 말리듯이 햇빛에 쫙 해서 말려요. 얘는 내추럴 커피라고 그래요. 햇빛에가 자연 상태로 말려서 나온 커피도 내추럴 커피. 저 날씨가 안 좋대요. 그럼 뭐 얘가 잘 안 말리겠죠. 이런 상태를 물속에 넣으면 얘가 발효가 되면서 잘 닦여요. 씻어서 말린 게 이거예요. 물에다 씻어서 말렸다 그래서 이거는 워시, 그런 워시드 커피. 여기다가 그냥 따도 돼요? 맨손으로? 이것도 맨손으로 따는 거지, 그럼. 우와!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를 이게 꽃이에요. 우와, 이쁘다. 꽃. 진짜 체리같이 생겼어, 체리처럼. 이렇게 꽃이잖아요. 커피꽃이야. 따보고 싶으면 이렇게 대고 한번 따보실래요? 네, 조금만 따볼게요. 응. 어떻게 따봐요? 할까요? 포도 따는 것 같아. 네, 이렇게 따면 되죠. 얘가 이렇게 우와. 근데 이게 다 따도 돼요. 와, 얘는 무지 커요. 완전히. 신기해. 신기해. 한 개만 눌러봐도 돼요. 네네네. 해도 되죠. 어차피 얘가 많이 까져 있었어. 오! 두 명이 사이좋게 나오네요. 그렇죠. 근데 직접 해보니까. 네, 해보니까. 오, 이제. 예, 얘를 이래가지고 이걸 이제 씻어서 말리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이대로 말리면 내추럴. 내추럴. 이렇게 해서 씻어서 워시드. 맛이 차이가 난다. 그렇지. 맛의 차이가 난다. 이거 지금 다 배웠네요. 왜 이렇게 네. 착해? 천재 됐어, 천재. 커피 천재. 크리에이터들이라서. 네, 천재들이라서. 와, 이거. 한마디 듣더니 다 알았네. 네. 커피 부른다 그러네. 처음 봤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저희 가서 커피 볶는 것도 해볼까요? 그래요. 네. 한번 볶아보자고요. 네. 가봐요. 네. 이제 우리가 네. 수확한 거를 볶아봐요. 네. 볶아봐요. 네. 지금부터요. 커피 볶는 걸 알려줄게요. 네. 볶아봤어요? 아니요. 안가 볶았어요? 네. 네. 커피를 이렇게 볶아서 뻥튀기가 일어나는 거 핵심이에요. 팍! 천재들이야. 팝콘 할 때 팝? 네. 팝이에요. 두 번의 뻥튀가 일어나요. 이렇게 쭉 해서 볶아오다가 이만큼 오다가 여기서 따닥따닥따닥 튀어요. 이만큼 가다가 오도독 오도독 튀어요. 2차 팝핑이 차클렛 그러는데 맛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하는에 따라서 풍미가 달라져요? 맛이 달라져요. 아. 맛이 이렇게 덜 볶으면 산미, 신맛이 좀 강하고요. 이렇게 많이 볶으면요, 쓴맛이 강해져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맛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간 볶기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볶는 정도는 그렇고요. 고소한 거 좋아하면 어느 정도로 볶아요? 예, 한 중간 볶기, CT 로스팅 이러는데 CT 로스팅? 예. 이거 외워야 돼. 나 고소한 거 좋아하니까 CT 로스팅 이러주세요. 예. 볶아요? 일어서서 볶아볼까요? 한번 해봐요. 그대로 한번 볶아보세요. 우와, 벌써 향이 살짝 나는데? 그치? 오. 그대로 한번 해봐요. 네. 저는 뭐든지 팔을 거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뭐든지 어설프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어설퍼요? 네. 네, 어설퍼요. 네. 어설픈 건 일부러 관심 끊으라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공주패들은 어설퍼요. 관심 끊으라고.
지쳤어요. 있어봐요. 있어봐요. 지쳤어요. 지쳤어요. 아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지쳤어요. 와우. 일체 펑치가 일어나고 있어요. 와, 어, 일어난다. 바로 요설이에요. 와, 일체 펑치 일체 클레. 바로 요설이에요. 우와, 엄청. 와, 시티가 돼가고 있어. 와, 시티가 돼가고 있어요. 네, 그렇죠. 1차 파핑, 1차 클레. 와, 세 개 그 한 번에 확변했어. 확변하죠. 중요한 게 뭐냐면 쿨러, 쿨링이라고 그래서 빨리 식혀줘야 돼요. 그냥 놔두면 계속해서 커피 볶는 게 진행이 돼요. 그럼 이제 그만할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도독도독 또 나오기 시작하나요? 네. 2차 파핑, 2차 클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이 시점에서 이제 끝내는 네. 거예요. 네. 요거 나가가지고 흔들어서 시킬 거예요. 나가요? 네. 나가야 돼요? 네, 시킬 거예요. 너무 신기해. 맛있을 것 같아. 볶고 나도 이렇게 허옇게 그대로 남아요. 그래서 다 볶고 나서는 그걸 골라주는 거예요. 아~ 탄 거. 그래야 맛있는 커피를 먹을 수 있어요. 아, 찾아서. 그렇죠. 지금부터요 커피를요 네. 갈아볼 거예요. 네. 우와. 우와, 이거 컵가스 같아. 옛날 연필깎이. 우와, 이거 봐봐. 연필깎이. 향이 가시나요? 아, 이거 생각보다 빨리 갈리는구나. 네? 벌써 다 갈렸어? 오, 오. 이거 다 넣어도 될까요? 네, 다 넣는 거예요. 다 넣어요? 다 넣어요. 자, 이거 평평하게. 네, 그렇게 하고, 여기, 물, 여기. 네. 그래서 서서 사실은 내리는 거예요. 네. 여기. 너무 넓게 하지 말고, 가운데 좀. 500원짜리 동전만하게. 네. 굉장히 제가 교양 있어진 느낌이에요. 품위가 있어진 느낌이에요. 교양. 그걸 깨야 교양이 생기는 거구나. 아니 갑자기 그냥 또 상황을 연기자는 거. 네. 아주 잘하고 있어요. 베토벤은 아침마다 이런 루틴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네. 제가 베토벤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이것이 무언가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역시 커피 때문이었어요. 네, 그렇지. 다 됐으니까 이제. 네, 다 된 것 같아요. 자, 여기 올려놓고 거기다 올려놓고. 오! 오! 짠할까요? 아, 짠! 먹어봐야겠다. 와, 언니 근데 진짜 내린 게 훨씬 맛있다. 진짜 달라. 어, 내가 이거 지금까지 먹는 커피랑 아예 차원이 달라. 원두부터 로스팅 해가지고 지금 갈아서 여기까지 넣은 건데 진짜 맛있다. 그냥 좀 조금 더 과장해서 생각하면 내가 커피숍에서 사는 커피랑 이거랑 아예 다른 애. 비교가 안 되지. 그냥 다른 애. 아니, 얘는 그냥 다른 어, 다른 맞아. 그냥 진짜 다른 애. 약간 그런 느낌? 내가 이때까지 먹은 커피는 커피가 아니야. 아니다. 어. 그냥 걔는 어. 그냥 다른 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네. 와, 진짜 달라. 근데 이거는 진짜 내가 로스팅부터 나는 산미가 좋다, 고소함이 좋다, 쓴맛이 좋다를 선택해서 로스팅을 하고 그 원두를 갈아서 먹는 거니까 완전 취향 저격. 딱 시티 정도의 우리. 나는 시티 로스팅. 그러니까 나도 딱 그게 좋거든. 저는 카페인에 약해서 커피를 즐겨서 먹진 않지만 그렇게 커피 나무부터 커피를 올리는 과정, 드립, 향 그런 거를 보니까 오, 막 제가 커피 애호가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커피를 안 먹어도 자연스럽게 애호가가 될 정도로 계속 마시게 되더라고요. 와, 언니 이번 캠핑도 너무 고생 많았어. 완전 진짜 너무 재밌다. 또 자랑해. 나 다음에 한번 또 와야겠다. 가서 자랑했거든. 아, 진짜? 근데 이것도 자랑해야겠다. 이거 진짜 너무 알찬 시간이었어. 와. 캠핑이라 쓰고 진정한 뭐랄까? 교양이란다. 괜찮다. 교양? 다음 캠핑도 우리 또 성공적인 오.
캠핑을 위해서. 진짜 너무 만족이다. 알차 알차. 완전 쌍문장. 오늘의 이 감동과 행복을 또 집으로 가져가시네요. 오, 맞아. 선물했어. 나 너무 감동이야. 우리 이 감동 그대로 집으로 가져가서 선물도 하자. 이 고스란 이 향을 우리 선물하자. 너무 소중한 좋아. 사람.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재밌었어. 이제 이거 선물하러 갈까?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다. 오감 만족. 오감 만족 캠핑이잖아요, 우리. 맞아. 오감 성공.